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수학영역 가형 앞에 전반부 문제인 1번의 15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 이 수능은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 출제되죠. 그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선택교과인 확률통계, 그 미적분. 이렇게 수능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수학이가 직접 범위는 아니지만 수학 1을 모르면 미적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고2 이 학평 문제가 내년에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다음 시간에 또 나눠서 하면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 1의 첫 번째 단원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에 나오는 지수 법칙을 물어본 겁니다. 뭐 이건 뭐 아주 쉽죠. 2의 3제곱 곱하기 4의 2분의 1승인데 뭘 물어보는가? 2분의 1이 유리수죠. 유리수인 지수에서 지수 법칙입니다. 따라서 나는 2의 3제곱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입니다. 다시 그놈의 2분의 1승이니까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금방 답이 나왔죠. 2의 4승 1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아마 새로 수능 범위에 들어간 영역이라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와 라고 해서 아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탄젠트 6분의 7파이입니다. 삼각함수 정의에 의하면은 탄젠트는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자,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점 O가 있고 Y자 표축 있고 X자 표축이 있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작해서 각이 6분의 7파이가 되는 직선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6분의 7파이가 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입니다. 나 6분의 7파이이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 즉 30도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30도라고 하면 얼마인지 알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네,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탄젠트 6분의 7파이의 값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항함수라고 하였고 뭔가 이렇게 극한을 물었고 4에서 미분계수를 물었죠. 이것은 수 2의 두 번째 단원의 미분 단원의 기본 내용으로 미분 계수의 정의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F'4라고 했는데 이것의 정의를 알아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4 플러스 H 마이너스 F4 이것이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식에 의해서 4에서의 미분 계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봤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3이 있죠. 그럼 여기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극한 값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4의 값은 3 곱해서 21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예, 수 2의 두 번째 단원의 미분 단원의 기본적인 미분 계수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함수값 또는 좌극한, 우극한, 극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3에서 함수의 값은 그래프를 봤더니 3에서 함수의 값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밋 x가 1로 가까이가 돼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어떤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 1로 가까이가 돼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는 1,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으니까 1입니다. 자, 이 둘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요. 이거는 뭐 아주 쉽게 다 답할 수 있죠.